6.1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데요. 최근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 3명이 각종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3파전입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광주교대 총장과 대통령 자문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광주교육, 광주의 미래를 바꾸다란 슬로건을 내건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신설과 자유학년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등대스쿨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실력도 인성도 청렴도도 최하위로 떨어진 광주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장희국 예비후보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8년 동안 광주시 교육 행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교육혁명, 광주가 하면 대한민국이 합니다를 기치로 장 예비후보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복지 완성, 평화통일 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처럼 경험 있는 교육 조타수가 필요합니다.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단일 후보인 최영태 예비후보는 전남대 교무처장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가고 싶은 학교, 든든한 교육감을 강조하며 광주교육회의 설치와 광주형 입시체계 구축을 위한 대여백 추진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교육은 미래 광주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광주의 희망을 불러놓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장희국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것인지, 이정선, 최영태 두 도전자가 새 광주 교육시대를 열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